네, 반갑습니다.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연초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우리 2024 안성시정 브리핑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23년 안성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민과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는 했지만 안성시가 이렇게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중앙 정부나 다른 기관에 이렇게 널리 알리는 것이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데 또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안성시가 2024년 3년 성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시정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의 사업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고 또 시민들의 의견들을 잘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들도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안성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걸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왜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현재 안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방도시의 대부분들이 인구가 줄어들어서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안성시는 2015년부터 이렇게 쭉 인구가 증가해서 2023년도에는 20만 2,965명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소 경기도 다른 도시보다는 작은 비율 이지만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구 증가에서 저희가 특이하게 또 바라볼 점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국인의 증가 비율보다는 외국인의 증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이 우리는 내리에 주로 모여 살고 있다. 그래서 내리의 문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물론 내리의 광덕초등학교 학생 수를 보면 내리에 많이 외국인들이 밀집해 거주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리뿐만 아니라 안성초등학교에 있는 외국인 학생 수를 봐도 안성 전역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안성 시민으로 잘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안성시는 2040년까지 인구 30만을 목표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출생률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주민들을 더 늘리는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에서도 그 연령별 인구 분포가 또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어르신 인구 비율인데요. 안성시는 고령화율이 20.1%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다 똑같은 어르신들이 아니라 정년퇴임해서 소득활동에서 이렇게 물러나신 60세 이상부터를 보면 60에서 69세 어르신들이 2만 9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 60대의 2만 9천 명의 어르신들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노인복지의 대상의 어르신과는 많이 다릅니다. 교육 수준도 높고 사회활동도 많이 했었고 또 건강 상태도 아주 좋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건강 상태, 경제 소득과 에 따른 맞춤형 다양한 활동과 돌봄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구인데요. 청년 인구는 저희 안성시의 연령별 인구에서 봤을 때는 2015년부터 23년까지 3만 4,890명으로 거의 이렇게 7년, 8년 동안 이제 정체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비율은 경기도나 전국 평균보다도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안성에서는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청년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인데 1차적인 대상으로는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졸업 이후에도 안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안성에서 사회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들을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인데요. 출생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성은 0.8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긴 하지만 두 명의 성인이 결혼해서 채한 명을 낳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령기 아동수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돌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전 국가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1인 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1인 가구가 건강하게 사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 씨는 보시는 것처럼 1인 가구가 경기도나 전국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36%인데 이 1인 가구가 어떤 특정 연령층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35.5%로 청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노년 34%, 중장년 30%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층의 1인 가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또 1인 가구의 사회에 대한 요구도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등은 다 건강과 돌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2위부터는 청년들은 주거 문제, 중장년은 사회관계망 문제, 노년층은 생활 안정에 관한 욕구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정책과 관련돼서는 저희 안성시에서는 연령대별로 다양한 맞춤 정책들을 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성시 1년 지역 내 총 생산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조 4,891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2차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3차 산업, 1차 산업 이렇게 이제 생산 성과 관련돼서 나눠지고 있는데 종사자 비율을 보면 종사자 비율은 3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성은 농축산업이 경기도 수도권 내에서 좀 집중되어 있는 거점 도시로서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년 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한 1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계속적인 고령화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도 로컬푸드 매출액이 한 2% 내외, 그다음에 수출 또 한 12% 내외로 대부분의 판매 형태도 좀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품목도 보시면 전체 경지 면적 중에 논이 차지하는 면적이 47%고 생산량과 관련돼서는 50%가 훨씬 넘는 게 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액과 그다음에 종사자를 나눠보면 1인당 연간 생산액이 1,8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서는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생산과 가공과 그다음에 유통에 있어서 좀 혁신적인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인데요. 2차 산업은 지금 3,800개 정도 사업체가 안성에 있고요. 전체 4만 2천 명 정도가 그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보면 평균 한 11명의 종사자가 있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규모가 작고 또 안성하면 대표 산업이라고 불릴 만한 산업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안성도 K반도체 도체 벨트의 한 도시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에서는 올해는 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잘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반도체 소부장 외에 다른 안성의 대표 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체 전수조사도 진행을 하고 또 산업진흥원도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차 산업인데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15,000개 정도의 사업체에 5만 2천 명, 우리 안성에서 생산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나눠보면 평균 한 3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 굉장히 이렇게 작은 규모의 사업체들이 대부분이고 또 부가가치도 이렇게 낮은 사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안성에서 하고 있는 호수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과 연계된 그리고 우리 안성의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된 관광과 연계된 고부가치 산업들을 좀 만들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내 로컬 크리에이터도 양성을 하려고 올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안성에는 20만 인구가 살고는 있는데 이 인구들이 점차적으로 도시로 몰리고 면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도읍이 31%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1동, 2동, 3동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도시라고 하는 곳에 61.9%의 인구들이 거주하고 있고 8개 밑에 보이는 면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면처럼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면과 도시화가 되고 있는 이 읍면동 지역하고 발전 방향이나 전략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발전 방향들을 잡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면에서는 면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와 그다음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평생학습 그리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서비스 그리고
보건지소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범위의 생활 서비스는 권역별로 세 개 권역을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 교통망 연결이라든지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노인,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평생학습 이런 부분들은 생활 권역별로 체육시설도 이렇게 제공을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중에서 이제 의료기관과 관련된 그리고 필수 의료와 관련된 관심들이 전 국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안성시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기도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1.8명입니다. 그리고 한 2년 전부터는 분만이 지금 어려운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유일한 국립대학인 국립환경대학에 국가대학 신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나 정부에서도 의사 정원수를 늘리고 지역의사제 또 그다음에 국공립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관련된 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안성시도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들과 함께 한경국립대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인데요. 체육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안성과 그다음에 서안성 지역에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도 한계 읍면동별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성이 가장 이제 부족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이제 공원인데요. 지금 보시면 경기도나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공원 면적보다도 월등히 작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공원 면적을 늘리는 것은 사실은 기존 도시들이 건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 공원을 좀 넓히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학교와 관련돼서는 지금 총 58개가 안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도시 쪽에는 학생은 있는데 학교는 없고 면 지역에는 학교의 학생들이 계속 줄어드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 수와 학교의 위치를 좀 균형 있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쪽으로는 학교를 이전하고 면 지역의 학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면 지역 학교 특성화 사업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인데요. 우리 민선 7기부터 안성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 가장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는 게 교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게 교통입니다. 그래서 교통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안성에서 인근 도시로 나가는 교통망들을 계속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올해 강남역까지 가는 노선이 확정돼서 이제 추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양재 시민회수까지 가는 노선을 강남역까지 이렇게 노선을 늘리는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관내에서의 교통망들을 좀 계속 확충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안성시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도 버스 노선에 적자 노선이 많이 있어서 1년에 한 90억 정도의 적자 노선 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최소 필요 운행 하루에 6번 정도는 우리 동네까지 버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상황은 하루에 6번이 안 가는 지역이 62%나 전 노선에 있어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게 저희의 올해의 이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안성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24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공직자들이 시정에 24년에 임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극세의 척도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가 불확실성에 있는 24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의 또 안보라든지 외교에 어떤 영향을 줄지의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시대이고 대한민국도 올해도 총선이 있고 계속적으로 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외부 조건과 또 내부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하고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등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2024년 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년 시정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안성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와 관련돼서 이 청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유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야 안성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목표를 두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이뤘던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산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서 정말 시민들이 기대하는 성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안성을 만들려고 올해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산 집행과 관련돼서는 효율성을 조금 더 높여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 국가적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저희 안성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대비 365억 원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안성시 가용 예산도 14.5%가 감소됐기 때문에 줄어든 예산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저희에게 있어서는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본 예산을 편성을 좀 했는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조 61억 9천 만원의 이렇게 총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일 많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보건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이 39% 제일 많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농축산업, 그 다음으로는 여기 교통, 그리고 일반 행정비, 그 다음에 교육, 교육이 아니라 문화관광, 환경. 이렇게 이제 예산들이 배정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버텨주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보건복지입니다. 전체 예산의 27.5%고요. 전년 대비해서 20.7%가 증가됐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 사업들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어르신들 일자리라든지 자활사업은 조금 더 확대해서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소득을 좀 유지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 개선비하고 보훈수당이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이 좋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서 장기 요양 재택 의료가 작년에 한 개의 의료기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두 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부로는 이제는 문화예술 체육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29일 날 안성시가 2024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대상지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 준비해서 25년부터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투자와 그걸 통해서 정말 안성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안성을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게 거듭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에 있어서는 4.4%이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문화도시 추진과 그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부가가치의 3차 산업들을 만드는 것들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시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과 그다음에 환경 인프라인데요. 전체 예산의 10.3%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민선 7기부터 시작했던 생활 SOC 사업들이 이제 올해는 하나 둘씩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공감센터라든지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삼죽하고 안성 삼동의 행정복지센터가 이렇게 준공이 돼서 24년도부터는 이제 실제 운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자원순환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교육재단 설립이라든지 스마트 재난 예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도 더 확충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인데요. 교육과 관련돼서는 전년 대비 한 60%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들을 좀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이 다 완공이 돼서 실제 이제 운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인터넷 뭐 강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육 가족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전년 대비 18.9%가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11.4%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다 함께 돌봄 센터는 작년에 4호까지 했고요. 계속 늘려갈 예정이고 이번 아동 돌봄 서비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지원 시책도 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가족 센터 가 24년도에 이제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도시로 가기 위한 산업 경제 도시 교통인데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9% 정도 되고요.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지금 노후 산단들을 좀 고도화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시 기업을 전수조사를 해서 대표 산업들을 추가로 좀 이렇게 선정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산업진흥원을 올해부터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설립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광역교통망을 늘리고 또 지역에는 떡버스도 확대하고 철도와 관련돼서도 지금 두 개 노선이 추진 중인데요. 그 노선 추진도 저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와 관련돼서도 의회하고 어쨌든
다시 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잘 진행이 될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 및 관광과 관련�해서는요, 전체 예산의 13%인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이제 유통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새롭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단이라든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그다음에 로컬 직매장 뭐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가공센터도 새로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 바이오 가스와 관련돼서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400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립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우리 축산 농가들하고 안성시하고 같이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 냄새를 감축하기 위해서 2027년까지 암모니아를 1ppm 이하로 낮추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을 10% 이상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축산 냄새 저감 사업도 꾸준히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호수 관광과 관련돼서는 금강호수가 올해 상반기면 어느 정도 이제 하드웨어 사업들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청룡이라든지 칠곡이라든지 고삼 덕산호수도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도 실제로 이제 착공이 올 하반 이나 내년 초쯤에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발맞춰서 그 인근의 주민들이 호수 관광객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독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주민 공동체 사업들을 꾸준히 올해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도시 추진의 주력이 될 수 있는 문화관광재단 설립도 지금 올해 타당성 조사 시작하면서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가 또 올해도 대한민국 우수 축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축제를 이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일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된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복지교육국 내에서 사회복지과의 팀이 좀 재편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하는 조직 체계였다면 이제는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정책팀을 만들고 연령별로 그래서 장애인, 여성, 청년, 뭐 다문화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팀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아동과 관련돼서는 그전에 교육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보호아동과 관련돼서는 가족여성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를 아동 청소년 업무를 학교 안과 학교 밖을 다 통합해서 미래교육과에서 이렇게 일괄하는 걸로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과 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들이 계속 높아지고 또 문화관광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해지면서 저희가 문화관광 체육과를 두 개의 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 평생학습을 한 과에서 진행하고 문화관광은 별도의 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제국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잘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첨단산업과로 이름을 바꾸고요. 산단 개발에서부터 기업 유치, 기업 지원까지 한 과에서 다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팀을 다시 재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 버스뿐만 아니라 공공교통의 중요성들이 더 부각되면서 교통정책과 내에 버스 운영팀을 공공교통팀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늘어나는 어르신들 과 관련돼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도움 사업들을 하나로 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보건소 내에 노인 돌봄과를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있던 복지 업무들이 보건소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이나 가공, 그다음에 공공급식, 로컬 직매장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축산 유통과를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도 업무를 조금 더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읍면동 하나 내지 두 개의 하나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던 지도사들을 권역별로 3명씩 배치해서 그 권역에 있어서 농민들과 함께 연구도 하고 지도 업무도 하고 교육 업무도 다 그 권역별로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농업 상담소를 권역별로 재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직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다양한 사업들을 잘 진행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또 앞으로 지속가능한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안성을 만들도록 2024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신년 언론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의 인구가 다른 도시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택, 용인 등 타 시군은 많은 인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성의 인구 유입에 대한 안성의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안성은 38국도를 비롯한 굴칫갓 도로에 버스 노선이 있지만 서운, 미양, 원곡, 금강 등 도심에서 멀리 벗어난 지역은 버스 노선이 충분치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교통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인구가 다른 인근 도시보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지 않은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40년까지 30만 인구를 목표로 저희가 이제 정책들을 해나가는데 인구는 저는 어떤 특정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늘어난다기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모든 시정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결과로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인구가 느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안성에서 근무를 하지만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두고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지만 또 도시가 경쟁력을 가져서 정말 주거 환경도 좋아야 되고 또 교육 환경도 좋아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생활 SOC가 잘 갖춰져서 시민들이 여가를 잘 보낼 수 있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잘 됐을 때 그 하나의 결과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정책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2024년에 하고자 했던 산업 분야 그리고 아이 돌봄의 문제들 그리고 복지의 문제 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인프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졌을 때 인구는 늘어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2028년까지 안성시에 그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돼서 인허가가 오거나 뭐 그다음에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2만 4천 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5만 7천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연 증가분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인구들을 늘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와 관련돼서는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통수단 중에 버스 분담률이 9.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인구 밀도가 이제 낮으면서 버스 노선들을 계속 유지하는 데 이제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저도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시급하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자가용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돼요. 근데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고령화되면서 언제까지 이분들이 자가용으로 이동하실 수 없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나마 면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시내로 나오든지 아니면 면이나 마을에 갇혀서 지금 사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돼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도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서부권, 동부권에 진행했던 떡버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부터 진행했던 행복택시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소외된 교통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서는 서부권, 동부권 외에도 보게, 대덕, 양성, 고삼, 금강, 서운, 미양 이렇게 7개 지역에 똑버스를 지금 운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5월부터는 아마 운행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 질문하실 분. 네. 뉴스프레이 전국 김정순 기자님. 네, 뉴스 프로젝트 김정순 기자입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안성시가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선정됐는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최종 선정될 때까지는 뭐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조성계획을 어떤 색깔을 가지고 최종 선정까지 가실 건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고요. 자신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선정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희가 장인 문화 유통을 통해 삶의 쉼을 실현하는 안성 문화장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문화 상단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높게 평가를 받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문화가 향유에서 벗어나서 그게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문화 예술인들이 문화를 통해서 자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단 예전에 안성장이라고 하는 모티브하고 연결된 상단을 가겠다 이 부분이 이제 높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특정 뭐 문화관광과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과 그 다음에 민간이 함께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들 그리고 도시재생 팀에서 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호수관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재팀에서 하고 있는 역사, 종교 이런 문화자원들 그리고 문화예술소에서 하고 있는 우리 바우더기 축제를 비롯한 지역 축제들 그리고 우리 안성이 자랑하고 있는 박두진 박물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의 박물관들 그리고 도서관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 서점들 이런 사업들이 다 이 문화 상단으로 구체화돼야 되고 지난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뭐 해범 실험실이라든지 다양한 문화 민간인들이 스스로 해왔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함께 이 사업에 이제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는 조만간에 그 각 부서 그리고 그런 우리 안성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시민들과 함께 이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실무협의체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에는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올해 타당성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도시 지정이 되는 때까지 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문화재단이 없는 도시 중에 문화도시로 선정된 곳이 안성이래요.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반면 또 많은 우려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준비를 잘해서 그런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과 함께 또 행정이 협조해서 문화관광재단을 정말 잘 설립하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난다고 하면 저는 24년 말에 문화도시 지정되는 거는 큰 문제 없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하실 분, 예. SK 브로드밴드 주하 기자님. 네, BTV 기념방송 주하영 기자입니다. 서부장 산단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국가첨단 산단으로 이제 지정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냥 산단만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좀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미니 신도시를 좀 계획한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도시공사 설립 용역이 이제 또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이제 추진 과제가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소부장 산단에 대해서 안성시만의 전략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용인시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의 정부의 계획보다는 6개월 정도 또 1년 정도 당겨서 시행하는 것들이 있어서 행정의 노력이 어떤 때보다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질문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미니 신도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그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단계별 계획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동신산단에 특화단지를 하고 2단계로 그 인근의 생활 인프라를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때 함께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이제 수도권 내륙선과 그다음에 평택부발선이 만들어지면서 안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세권 개발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는 1단계인 특화단지 조성에 집중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화단지 조성을 저희하고 함께 하고 있는 산업관리공단도 작년에 안성시에 특화단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된 행정 절차들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산자부하고 특화단지 육성 계획과 관련된 사업 계획들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조직적으로는 첨단 산업과를 신설해서 첨단 산업과 내에서 그 다음에 경기도의 윤기원과 함께 그리고 경기도의 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하는 조직 구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한 속도를 좀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함께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앵커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시범 사업 구축과 관련돼서 국비를 가지고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특화 단지에 있어서 안성의 이제 다른 특화 단지하고 차별성 됐던 게 인력 양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부장 테스트베드하고 반도체 인력 양성 센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교들, 대학들하고도 저희가 작년부터 한경대학원은 계약학과도 신설을 했지만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폴리텍 대학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논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기도 똑같이 문화도시와 마찬가지인데 운영에 이렇게 전문화된 주체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게 없는 도시 중에 특화단지를 받은 데가 안성밖에 없다. 빨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특화단지와 그다음에 소부장 특히 장비와 관련된 업체를 지원할 수 있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들에 대한 조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된 논의들을 작년 말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상반기 내에는 산업진흥원을 설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인력 반도체 센터 운영이라든지 테스트베드 운영 그다음에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동신 산단에 들어오겠다고 협약을 맺었던 의향서를 냈던 기업들도 저희가 꾸준히 관계를 맺겠지만 더 중요한 장비 소부장 관련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꾸준히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예, Y뉴스 이영주 기자님. 네,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서 브리핑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안성 철도 노선 두 개 요거 설명 주셨는데요. 안성역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평소에 다니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안성 IC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바로 정면에 평택 그 알리는 표시 이 하얀색 글씨가 있고 바로 우측으로 이렇게 쬐끄맣게 안성시 표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조명도 좀 가끔 꺼져 있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아, 네. 그 철도와 관련돼서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나쁜 소식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 중이고 그다음에 평택 부발선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PC가 잘 나오지 않아서 기간들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안 좋은 소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에서 이거는 불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들을 연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국토부라든지 기재부에서의 의지가 강하다 이 노선과 관련돼서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지금 동신산단 특화단지 조성이라든지 용인 남사의 국가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주공항에 있어서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원삼의 SK가 지속적으로 이제 속도를 내면서 이게 2025년부터는 착공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PC를 올릴 수 있는 호재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용역이 기간이 연장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내륙선 같은 경우에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해서 지금 사전 타당성 용역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성 IC 톨게이트와 관련돼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거 가지고 경쟁하면 안 되는데 제가 경쟁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누구한테 지는 걸 싫어해서 볼 때마다 참 속이 상한데요. 크기는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 평택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면에 있고 저희는 이제 측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눈에 잘 안 띄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행정구역이 이렇게 재편되면서 거기가 원래 안성 땅이었잖아요.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안성 IC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가장 좋은 전면에 있는 곳들이 평택으로 이제 행정구역이 재편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조명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도로에 인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야 확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간접 조명을 저희가 쓰고려고는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야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시야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은 그 실시간 온라인 댓글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 먼저 그 프레시안 김재구 기자님 질문입니다. 현재 안성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복지와 교육 등 일반에게 85억이 삭감돼 시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세계 언어센터는 위탁기관 변경을 전제로 10억 8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예산도 9억 2천만 원이 전액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또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일자리 및 소독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제출 예산 6억 8,200만 원 중 99.7%인 6억 8천만 원이 삭감돼 사업 진행이 불통해진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조 한 1,700억 정도의 예산을 심의를 올렸었는데 그중에 이제 한 85억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2023년 예산 삭감에 비하면 액수로는 많이 줄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삭감의 내용들이 뭐 앞서서 우리 김재구 기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계언어센터라든지 마을공동체 그다음에 뭐 그뿐만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예산들, 아동 친화도시, 그다음에 1인 가구, 그다음에 그 여성 취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거나 아니면 뭐 90% 이상 삭감이 돼서 어떻게 사업을 유지해 볼 수가 없어요. 뭐 반만 잘렸으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계속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이렇게 하고 이랬을 수 있는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의 미래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예산들이었는데 그리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피부에 닿는 그런 서비스 예산들이 많이 잘려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의회와 이 사업의 필요성들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원포인트 추경을 좀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되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획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은 그 안성투데이 홍승걸 기자의 질문입니다. 어제 시장님의 페이스북 SNS를 보니 2024년에 특별하게 해야 할 일들을 칠판에 정리하신 사진을 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들을 풀어갈지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제 SNS를 잘 봐주시고 계시군요. 아, 그 뭐 칠판에 써 있는 내용들은 조금 더 적나라하긴 하지만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사업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들인데요. 일단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그 안성 시민 여러분들이 그 사업에 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공직자의 역량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좀 역량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문화관광재단도 마찬가지고 환경교육재단도 마찬가지고 이런 재단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재단에서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시민 주체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랬을 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시민들이 위탁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주민 조직들이 좀 만들어지고 또 역량들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시무식 때도 공직자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좀 더디 갈 수 있지만 주민 조직들이 강화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천천히 갑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의회와의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우리 안성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시해주고 이제 그러는 역할들을 하시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보여줬던 모습은 우리 안성의 발전에 있어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게 저는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뭐 저는 행정도 있고 시의회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훨씬 더 시민만 바라보고 시의 발전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가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많은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 공모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많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우리 안성시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많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24년에도 그런 중앙정부나 경기도 사업들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는 외부의 기업들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다 함께 나서야 되겠지만 특히나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저는 안성의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뭐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든지 간에 그분하고 함께 발을 맞춰서 우리 안성시가 이렇게 중앙정부나 경기도 내에서도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성시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네 개의 주체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그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저는 잘 이뤄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예, 서울복 김준식 구자님. 네, 김준식 기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안성시가 40억에 이르는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시장님과 전 구성원들, 공직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성과를 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에 대한 그 우수 공직자 등 인센티브 이 방안이 있으신지 그래서 채찍이 있으면 당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방안이 있으면은 사학양형 방안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단은 우리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저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일하에서 낸 성과만큼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하게는 인사와 관련돼서 어쨌든 성과가 반영되는 인사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조직의 문화가 조금 더 창조적이고 자율적일 수 있는 그런 열린 문화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분들한테 본인이 교육받고 싶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교육의 기회든지 아니면 뭐 연수의 기회들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공직자들이 수고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알아주시고 따뜻한 한마디 이렇게 건네주시는 것들이 그리고 혹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좀 아니다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서로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차분히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관계들이 좀 만들어지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못하는 것도 야단도 쳐주시지만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도 이렇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그 올 한해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뜻하신 것들 다 잘 이루시고요. 건강하셔야 또 우리 안성시정을 곳곳을 살피시러 이렇게 취재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언론계가 조금 더 정말 이렇게 시민들한테 신뢰받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언론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